이 영상은 아까지게 본 영상보다는 그 아궁이를 보면은 불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탔습니다. 장작이 아니라 강목 한치 강목을 이렇게 좀 엿는데 이탄 양을 보니까 불 지핀 지가 한 10분 정도 된 것입니다. 10분 정도 불을 지피면은 이 아까지게는 이 자침간으로 냉습의 양도 많고 색깔도 진한 그 냉습이 나왔고 또 연도로도 굉장히 그 연기가 하얗게 양이 많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아궁이 그 불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예열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얼마나 불이 깊이 빠르게 잘 들어가는가는 이 타는 장작을 나무를 밖으로 이렇게 그한 30cm 정도 밖으로 내더라도 이 불이 밖으로 내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야 방의 윗목까지 고열이 가가지고 방이 뜨시는 것이다. 그리고 이 냉습관으로 냉습이 이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들어가는 아궁의 그 화력의 힘으로 고래 속에 있는 냉기와 습기를 일단 한번 밀은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윗목에는 냉습이 적고 또 불이 들어가는데 압력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해소되기 때문에 불이 더잘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불이 힘차게 윗목으로 들어가서 방 윗목까지 도착해야만 윗목도 따숩다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첨언지 초기에는 불을 지피자마자는 이 자침간으로 많은 그 연기와 그 냉습의 그 기가 나오는데